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콤보왕이죠. 신안에서 하는 콤보왕. 현재 저는 국호원 보고요. 순위는 15이죠. 14명만 제끼면은 네, 2천만 원이 제 거가 되는 거고. 네.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네, 크라운이 있어야 되고요. 5콤보 미만 부활권이죠. 5 미만 부활권은 네,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데, 10 미만은 네, 5번밖에 못 쓰고요. 15 미만 콤보일 때는 네, 두 번밖에 못 씁니다. 결론적으로는 1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두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죠. 틀리는 게. 네, 한번 틀리면은 14까지 내려올 테고, 네, 그 다음에 한번 틀리면 또 14니까, 네. 콤보 리셋거리 두개 있으니까 총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네요. 현재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9콤보를 달성했는데 패스를 세번 썼죠. 유한양에 한번 쓰고, 이건 5콤보 이하 그거 이때 두번 썼고요. 10콤보 이하일 때, 네, 셀트리온 이때 한번 썼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종목은 네, 현대 로템을 꽂았습니다. 현대 로템을 꽂은 이유는 네, 영업 비밀인데 네, 뭐 별건 아니고요. 네, 시간의 종목 상승률을 보고 네, 예측을 하는 건데 뭐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세번 틀리고 9번 맞았으니까는 네, 맞히는 확률이 50%보다는 훨씬 높은 거죠. 12번 중에 네, 9번을 맞췄고 네, 3번을 틀렸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네, 75%가 된 거죠. 사실상 75%. 근데 이게 뭐 장이 급락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뭐 감당이 안 되고 네, 50% 언더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혹시나 2천만 원 받게 된다 그러면은 네, 나눔을 좀 해볼까요? 네, 2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어느덧 9콤보가 돼버리니까 네, 하루라도 빼먹으면은 네, 손해보는 느낌이라 가지고 네, 안할 수가 없게 되죠. 순위는 15이고, 혹시나 5등 안에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